허가 없이 우리 측 해상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고 정선 명령을 거부해 도주한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중국 측 금어기가 풀리면서 불법 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최근 도입한 위성 정보를 활용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영원 기자입니다. 해경 특수기동대가 달아나는 어선을 추격합니다. 조타실! 군함! 인지할승! 선미 갑판상! 선은 6명 추정! 하지만 어선은 해경의 수신호와 수차례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합니다. 무허가 범죄만 어선 상대! 정선 명령 지속적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무시한 채 이동하고 있음! 고속단정을 탄 대원들이 도주 어선에 신속히 올라탑니다. 잡고 보니 도주 선박은 중국에서 허가 없이 우리 해역으로 넘어온 불법 조업 어선이었습니다.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고 유실되면 바다 폐기물이 돼 어선 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포획 장비인 범장망 설치 선박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 해역은 차기도 남서쪽 150km 부근 해상으로 우리 측 해역 약 7km를 침범했습니다. 조업 목적으로 탐지기를 이용해 어장을 찾고 있었고 어선에서 어획물 100kg과 포획틀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달 중순 금어기가 해제되고 중국 어선 조업이 재개된 이후 첫 적발 사례입니다. 최근 제주 해역에는 하루 평균 180척이 넘는 중국 어선이 조업하고 있고 범장망 같은 무허가 어선까지 들어오면서 앞으로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경은 우리 측 해역에 대형 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올해부터 도입한 위성 정보를 활용해 중국 어선 조업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어선은 예년과 다르게 최근 입출역 정보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또 조업 일지를 교묘하게 허위로 기재하는 등 그 각종 위법 형태가 진화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서 제공받은 그 위성 정보 데이터 등을 좀 활용해가지고 사전 분석해서 단속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한편 해경은 올해 불법 조업 어선 13척을 납포했고 우리 측 해역 진입을 시도하려는 무허가 중국 어선 360척을 퇴거 조치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